네, 오늘은 너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의 저자 유현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최근에는 네, 운이 좋아지는 북굴대학을 성장형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리치 시크릿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네, 부자가 되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가 더 부자가 되면 좋겠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원래부터 부자였으면 이런 네. 책을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네, 반지하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고, 네, 그랬던 흙수저였습니다. 네, 그랬던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방법을 전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하에서 탈출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그쵸. 걸리신 거예요? 아, 사실 반지하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야기인데, 네, 그때 그냥 자다가 비만 오면 이제 제 몸이 이제 두둥실 떠오르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기생충 영화 보셨죠? 네. 그럼 뭐 지금은 이제 진짜 좀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신 건가요? 아,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원했던,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에 수표에다가 27억을 갖고 싶어서 그냥 말도 안 되게 공을 붙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정집에다 붙여놓고 얼마 전에 이제 놀러 갔는데 책상 서랍에 딱그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또 소름이 돋았어요. 네, 제가 이제 순자산 뭐 30억 목표 이렇게 적어놓은 다이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10억이었는데 그게 다 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원했던 기한보다 빠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책에도 네, 담겨 있거든요. 실제 사진이. 그걸 그 수표를 쓴지몇년 만에 그 이루신 거예요? 수표는 제가 23살 때인가 써놨으니까 한뭐 10년 조금 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수표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그때 제가 적었던 감정이 기억나거든요. 그냥 공을 몇 개야 하면서, 네, 그냥, 네, 뭐, 그냥 뭐, 아무 의미, 그냥 뭐, 무슨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27억, 이렇게 숫자를 적고 싶은 대로 적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딱 달성한 걸 보고, 아, 근데 정말 제가 느낀 거는요. 삶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지점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일례로, 예전에 마트에서 츄파춥스 판촉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 이제 휴게실에서 이렇게 막 다리를 주무르면서 막 쉬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아주머니들이 헴 굽고 이런 아주머니들이 옆에 있는데 그냥 순간 제 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헴 굽는 아주머니처럼 이런 시식 아줌마가 되겠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여성들 사업을 돕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돈에 대한 감념은 깨워주고 하고 보고 있는데 그냥 제가 크루즈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여성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가기는 힘들고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을 좀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방법들도 사실 여기 책에다가 되게 쉽게 적어놨어요. 네. 그 이제 요즘 되게 핫한 북굴대학이라는 커뮤니티를 아, 운영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 커뮤니티 이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아,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1월 1일부터 다들 이제 좀 우울했었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고, 막 아이들도 막 2주 동안 걸리면 태권도 학교 다못 가고 막 이럴 맞아요. 때. 네, 그때 이제 저도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딱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진짜 한 3일인가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적 박탈감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제 동생이, 친동생이 언니는 좋겠다, 벼락부자 돼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벼락거지 됐다고. 근데 그게, 아, 나 혼자 부자가 돼서 진짜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버라는 책을 읽다가 그 영향력의 법칙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영향력을 줬느냐가 그 돈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온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줌마들 2명 잡고 놀이터 동기부여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나는데 생각보다 뭐한달 만에 천 팔로워가 모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댓글도 달아주셔서 좋아해 주셔서 제가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지연님이라는 저희 양지연 작가님이랑 둘이 북굴체를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되고 우와. 그게 이제 1기, 2기, 3기 하면서 이제 점점 좋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출연한 도여사님도 들어오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작가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저희 그 북굴 운영하는 4명의 분들이 다 작가가 되고 네. 또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성장을 하면서 막 종이책, 전자책 하면서 이제는 제 주변에 작가님 아닌 분들이 없어요. 와. 다 작가님이에요. 네. 아 그럼 지금 몇 명에서 이 북굴 대학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한 700명 좀 700명 넘게 네, 참여하고 계세요. 그럼 네. 뭐 그럼 700명 분들한테 약간 뭐 제공하고 있는 뭐 콘텐츠라든지 네. 뭐 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들이댔어요. 저희가 들이대 네. 수석 장학생들만 모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님 말고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혹시 저희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네. 강의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다들 흔쾌히 예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유영만 작가님 섭외할 때는 한양대에 가가지고 네. 섭외하기도 하고 직접 가신 거예요? 네, 직접 갔어요. 네. DM 보냈더니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와. 모셔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 들이대니까 세상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와.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사 챌린지라는 걸 또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막 저희가 막 큰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매일 방향을 긍정으로 조금씩 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이었던 분들 아니면 뭐 저희가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데 책을 아예 안 읽으셨던 분이 책을 읽더니 얼마 전에 이제 작가가 되기도 하고 삶이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저한테는 되게 오래가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영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보통은 막 이렇게 좀 저희 모이는 분들은 이상하게 다들 마음이 좀 선한 분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네. 이제 주부들인데 네. 뭔가 경력 단절이 돼서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 1인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또는 뭐 MKY나 켈리스 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진짜 많이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로 성장러들이 모여 있어요. 와. 근데 마인드도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운이 좋은 사람도 옆에만 있어도 운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응집해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엄청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그 자기소개 해주실 때 이제 네. 평범한 주부에서 지금 이제 수십억의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 과정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제가 되게 불편하게 살았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다 불편함의 연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9시만 돼서 6시,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데도 15개월 됐을 때 어린이집 맡겨야 되고 저는 6시 땡 하면 이제 어린이집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저는 뛰기 싫었는데 이 시계추가 저를 계속 밀어요. 너 빨리 달려. 빨리 애 데리러 가. 그래서 네. 이제 애를 데리러 가면 저희 아이 신발만 딱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렇게 해서 되게 쳇바퀴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니까 정답이 돈이 없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 바닥을 좀 많이 쳐봤어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결혼도 이제 제가 평범한 사람이랑 했는데 네. 이제 남편의 회사 갑자기 없어지면서 네. 제가 육아휴직으로 받는 60만 원이 그 월 수입 전부였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되게 강한 결핍감을 느끼다 보니까 아 진짜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의식을 다 집중을 했고 그래서 재테크 강의도 듣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보험 진짜 돈이 된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책을 파다가 잠재의식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있었고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탐욕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죠. 네, 좋은 책들도 있고 일부러 원래 본투비 부자 말고 자수성가한 부자들 사례만 계속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서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제 단단한 믿음이 이제 깨져갔어요. 나도 될 수 있어 라고 바뀐 거죠. 네. 그 돈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뭐 자기계발서 보면은 뭐 돈을 싫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부정적 감정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돈을 싫어한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뭐 하느냐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친한 동생도 언니 어떻게 부자 됐어? 라고 해서 제가 재테크 책도 사주고 막 이런 로직을 다 알려줬어요. 뭐 여기 카페, 재테크 카페 가입하고 유튜브도 네. 보고 그래서 다 봤어? 했더니 아니 아직 반도 못 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 이러면 아 그냥 나도 모르게 뭐 이제 뭐 재밌는 예능을 본다던가 그 사실 내가 관심을 집중하는 게 확대되는데 네. 사람들은 말로는 그냥 그때그때 돈 번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관심 소중한 관심을 거기에 안 둬요. 목표에 안 두고 내 일상생활에 있다 보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관심과 의식을 두는 게 확대돼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다이어트한 정보만 네. 보이고 재테크 하려고 마음먹으면 재테크한 정보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심을 두는 게 먼저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되지 못한 이유는 저도 부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낼까 봐 좀 두려웠었고요. 네. 부자가 되면 가까운 사람들이 잃을까 봐 두려웠었고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남편이 바람필까 봐 막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부자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하게 그런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네. 제가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죠. 네, 특히 부동산 양도세는 너무 많이 떼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나 해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종잣돈을 되게 힘들게 모은 걸로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몇 천이 붙은 거에서 네.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팔아야 될 시점에 와서 팔았는데 정말 그 인적공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인당 250만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랑 저랑 네. 500만원 떼고 정말 세금을 0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좋니?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세금 많이 내고 네, 그 세금을 어쨌든 나라에서 세금을 낸 걸로 막 나라의 조경도 바꾸고 뭐 여러 정치에 쓰이잖아요. 좋은 곳에 쓰이니까 이왕이면은 많이 벌고 많이 내자라고 사고를 바꿨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동산 양도세도 마음 편하게 내게 된 거죠. 네. 어차피 뭐 이득에서 내는 거니까요. 뭐 사실. 그렇죠. 네, 아낄 필요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불을 이제 모은 상태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 부자는 특별한 사람만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시도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몇 푼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오늘의 소확행이 사실 되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소확행이라는 건 내가 멀리서 행복을 못 누릴 거 아니까 그냥 오늘 맞아요. 치킨 먹고 오늘 뭐 하고 말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 믿음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책을 읽고 그래 나도 부자가 돼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절제하는 거였어요. 소비를 절제하는 건데 진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네. 이제 뭐 마트에 가면 막 네. 30% 식료품 할인 스티커 네. 붙은 거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만 좀 골라서 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 옷을 거의 아름다운 가게에 제가 VIP였어요. 뭐 위아래로 뭐 네.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이제 대신에 화장이나 머리는 좀 이쁘게 하면 네. 나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물건을 내가 어떤 거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치는 떨어지지 않게 하되 그리고 오히려 꿋꿋이 친구들이랑 놀 때 웬만하면 다 나가서 놀려고도 노력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데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좀 철저하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절약이라는 부분이 사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중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하고 뭐 약간 부를 얘기할 때 항상 시작이 절약을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약으로 부자가 되는 게 일단 가능한가요? 절약으로만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 뭐 부동산이나 뭘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아파트 수도권 평균 분양 가격이 3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0%인 3천만 원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모을 때까지는 내가 수입을 늘리던가 아니면 네 절제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어중이 떠중이로 하면 사실 돈이 안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욕조에 물을 받으려고 하면 욕조 마개를 꽉 막고 물을 세게 틀면 되는데 보통 사람은 물을 세게 틀어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욕조 마개를 그냥 네 물방울 빠져나가게 꽉 들어막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한 거고 자수성가인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가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절제하는 습관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요. 근데 절제가 없이 수입만 들어오면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돈이 들어와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던 제 친구가 월 1000을 벌었었는데 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전 네. 사실 세금 때문에 200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 진짜 자존감도 솔직히 얼마 받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창피하고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했어요. 지금도. 오, 네. 네. 왜냐면 씀씀이나 이런 게 저랑 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절제는 그 사람이 돈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고 부자가 돼서도 이걸 유지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벌어서 좀 이게 느슨해지면 네. 네 사실 또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